종공은 문장 성분은 뭐가 됩니까? 상하가 됩니다. 상의 위치는 어디죠? 그렇죠. 바로 수로 앞입니다. 그래서 우첸 뚜어르는 수로죠. 그러니까 종공은 이렇게 수로 앞에서 수로를 수식하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사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그 부사의 5탄이네요. 예, 오늘 배울 부사는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배울 부사는 범위 부사입니다. 바로 동사 형용사 앞에서 그 동사 형용사의 범위를 수식해주는 범위 부사입니다. 자, 오늘 이 범위 부사에 대해서 확실히 면밀히 세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범위 부사는 동사 형용사 앞에서 동작이나 상태의 범위를 수식한다.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자, 오늘 준비한 범위 부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도, 종, 공, 통, 통, 징, 이, 공, 이, 리, 이, 치, 꽝, 즈, 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부사들, 많이 쓰는 부사들 혹은 시험에 나오는 부사들입니다. 예, 요것들 참고하시면서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범위를 나타내는 부사.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읽어보겠습니다. 这几个星期他都不在家. 요 몇 주 동안 그는 집에 없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또는 범위를 나타내는 부사로 앞에서 제기한 사람이나 사물의 전부를 총괄한다. 그는 이 며칠, 이 这几个星期라는 그 며칠 동안에 또不在家, 집에 없었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今天太累了,我哪儿都不想去. 무슨 말이죠?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나는 어디도 가고 싶지 않아. 자, 설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문 대명사가 또 앞에 올 때는 예외가 없음을 나타낸다. 우리 최근에 이 관련된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의문 대명사의 파생용법이라는 걸 배우면서 이 관련된 걸 배웠었죠.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자, 한 문장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我什么都不要. 무슨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자, 바로 의문대명사 什么가 왔을 때 이 또가 또는 바로 뭘 나타내니까 예가 없음. 예,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 이런 말이죠. 자, 우리 이 문장에서 주어수로 목적을 찾아보겠습니다. 주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있죠? 주어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워입니다. 워. 수로는 뭘까요? 不要. 아니죠, 여러분들. 수로는 바로 什么都不要죠. 예, 什么都不要가 수로가 됩니다. 중국어에서는 우리말 같은 경우는 수로는 동사와 형용사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중국말은 주어가 될 수, 아, 수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동사, 형용사, 그리고 뭐죠? 명사, 뭐 수량사, 대명사,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저렇게 문장들도 수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장이 수로가 될 때는 그 문장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바로 주어와 수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주어 있습니까? 그렇죠. 什么가 주어입니다. 수로는요, 不要죠. 그 다음에 또는 뭡니까, 여러분들? 또는 상어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요 며칠 계속 부사 관련된 걸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얘기를 했었죠. 부사는 문장에서 100% 뭐가 됩니까? 상어가 됩니다. 자, 일부 책에 보면은 상어를 부사어라고도 합니다. 왜 그렇죠? 부사는 100% 상어가 되니까 그것을 아예 부사어라 그러는 겁니다.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저렇게 我什么都不要란 저 문장은 바로 주술술 문장입니다.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술술 문장입니다.
주술술 문장은 뭐가 주술술 문장이죠? 그렇죠. 바로 주어 수러가 이렇게 수러가 되는 문장을 우리는 주술술 문장이라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수업 중에 동사, 형용사, 주어, 수러, 목적어 이런 식의 문법적인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 선생님 너무 어렵고 재미없습니다. 그걸 뭐하러 알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몰라도 중국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은 중국어 수업을 들을 수가 없으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다 말을 할때 주어, 수러, 목적어, 한정어, 상어, 보어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이 중국어 수업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귀찮고 그렇더라도 이 수업 용어들은 좀 외우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아시겠지, 여러분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我们总共有1000多职员。 우리는 모두 1000명이 넘는 직원이 있어요. 자, 종공은 숫자를 합침을 나타내며 뒤에는 반드시 수량사가 와야 된다. 종공 뒤에는 무조건 수량사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수량사 와 있습니까? 그렇죠. 이첸 뚜어 맞죠? 이첸 뚜어라는 수량사가 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这本书的内容总共分成25课. 이 책의 내용은 모두 25가로 구성되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 문장 우리 주어, 수로, 목적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어 있습니까? 있죠, 여러분들? 바로 뭡니까? 그렇죠. 내용입니다. 맞죠? 내용. 수로는 뭐죠? 그렇죠. 分, 나누다라는 동사죠. 分, 그렇죠. 그 다음에 25课. 자, 그럼 여기다 왜 청이라는 보어를 썼습니까? 이 청은 결과보어가 되겠죠. 이렇게 결과보어입니다. 왜이 문장은 청이라는 결과보어를 썼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내용이 25가로 자기가 막 자기를 잘라가지고 할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어떤 형태이죠? 바로 피동의 형태입니다. 피동문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죠? 주어, 수러,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오죠? 기타 성분이 오는 겁니다. 기타 성분으로 여긴 뭐가 왔죠? 결과보어가 왔습니다. 느낌 오시죠?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모두 25가로 구성되어졌다. 자기가 구성한 게 아니고 구성됨을 당했겠죠, 여러분들.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25가라는 수량사가 왔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这家公司很大，总共5000多人。 이 회사는 매우 커서 5000명의 사람이 있다. 자, 보시면은 종공, 자,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종공은 수량사를 직접 수식할 수 있다. 부사는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들? 부사는 동사 형용사 앞에서 동사 형용사를 수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첸 뚜어런 이거는 수량사입니다. 수량사인데 엄밀하게 하면 수량사도 일종의 명사의 한 분류예요. 맞죠? 종공이란 저 부사가 명사 앞에서 명사 수식할 수 있습니까? 수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수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장 성분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 주어는 뭐죠? 그렇죠. 저자 꽁스입니다. 수라는요? 따. 그렇죠. 꽁스 따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에서 주어는 뭘까요? 그렇죠. 바로 꽁스입니다. 꽁스가 이 문장에서 계속 주어예요. 그럼 수라는 뭘까요? 그렇죠. 바로 오첸 뚜어런입니다. 오첸 뚜어런. 주어 수라죠. 꽁스 오첸 뚜어런. 자, 이런데 종공은 문장 성분은 뭐가 됩니까? 상어가 됩니다. 상어의 위치는 어디죠? 그렇죠. 바로 수로 앞입니다. 그래서 우첸 뚜어르는 수로죠. 그러니까 종공은 이렇게 수로 앞에서 수로를 수식하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좀 넓게 가지시면, 문법은 외우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넓게 보면 문법이 보이시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 하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탐험 바, 한바오바오, 통통 치광러. 그들은 햄버거를 전부 먹어 치웠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통은 행동의 주체 또는 언급되는 대상이나 사물의 범위를 총괄하는 데 쓰인다. 부사 또와 추행과 같아. 자, 여러분, 제가 전에 수업할 때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추전명동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상하오의 기본 어순이었어요. 자, 바로 뭐죠? 부사가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오죠? 조동사가 오고, 전치사 오고, 명사 오고, 그 다음에 동사 온다고 일반적인 상하오의 기본 어순은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부추전명동 그랬죠? 자, 보십시오. 자, 수로 동사는 뭐죠? 칩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바가 있네요. 그 다음에 한바오바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바로 바 앞에 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동통은 어디 와 있습니까? 동사 앞에 와 있습니다. 왜와 있죠? 원래 저런 겁니다. 자, 동통, 또, 쥔 이런 부사들은 어디에 온다? 동사 바로 앞에 온다. 이렇게 외우십시오, 여러분들. 특히 시험 보는 학생들은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아예 이 문장을 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탐은 통통 바 한바오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도 마찬가지죠. 탐은 또바 이렇게 안 하죠. 또나 쥔 통통 같은 이런 부사들은 막바로 동사 앞에서 동사를 수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하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니 통통 까오스워 미마. 너 나한테 비밀번호를 전부 알려줘라. 느낌 오시죠? 자, 주어가 뭐죠? 그렇죠. 니입니다. 수라는요. 까오스. 목적어는 워. 그렇죠. 그 다음에 미마. 까오스라는 저 동사는 목적어를 두개 갖는 이중 목적어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너는 나에게 비밀번호를 전부 알려줘. 이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요. 통통은 통통으로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통통을 통통, 자, 일성입니다. 일성, 성전 똑같죠? 아, 성조는 일성이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통통은 통통으로 쓸수 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니 통통 까우스워 미마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계속하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저지텐 징샤위 요 며칠은 그저 비만 온다. 징 보실까요? 징은 사물과 행동의 범위를 나타내며 오로지 온통 모두 등의 뜻으로 회화상에서 많이 쓰인다. 징은 사물과 행동의 범위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바로 요 며칠 동안 온통 뭐만 온다는 거예요? 비만 왔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슈자상 징시 커쉐 슈. 제 꽂이에는 전부 과학책뿐이다. 자, 저 보시면은 지금 징을 제가 징슈라고 써놨습니다. 왜 저렇게 해도 된다, 여러분들. 저렇게 해도 됩니다. 자, 밑에 한번 볼까요? 징시 혹은 징도 시로 쓰여 모두 전부 온통 다의 뜻을 나타내며 명사 앞에 놓인다. 왜 명사 앞에 올까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가 있으니까 명사 앞에 오는 겁니다.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책 꽂이에는 전부 과학책뿐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징시 요럴 때 읽으실 때 징시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징시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왜? 찡을 더 세게 읽어주세요. 왜? 찡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문장 더 읽어보겠습니다. 他说的찡都是废话. 그가 말하는 건 모두 쓸데없는 말이야. 저렇게 찡都是라 하셔도 되고, 읽기 거북하시면은 좀 읽기가 불편하다 싶으시면 또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찡是废话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또는 넣어도 안 넣어도 똑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should을 생략해야 됩니까? should을 생략하면 하면 안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뒤에 있는 것들, 이 목적어들
저것도 뭐 科学, 슈 혹은 废话 이것들 전부 다 뭡니까? 명사입니다. 명사기 때문에 저 슈는 있어야 돼요.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계속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这家商店卖的竟是冬衣. 이 상점에서 파는 것은 온통 겨울옷뿐이다.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예, 이렇게 찡시 하셔도 되고 찡도시라고 하셔도 되고 어떻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온통, 전부, 모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买玩具一共花了多少钱? 장난감을 사는데 모두 얼마 들었니? 자, 이런 식으로 이 공은 수량의 총량을 나타낸다. 뒤에는 반드시 수량사 또는 수량을 나타내는 의문대명사가 오고 모두 합계 전부의 뜻을 나타낸다. 종공이랑 똑같은 뜻이죠, 여러분들. 계속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我们班一共有50个人. 우리 반에는 모두 50명이 있어.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계속 하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你买的水果一共80. 자, 너가 산 과일은 모두 80원이야. 이 꽁은 직접 수량사 앞에 사용해도 된다. 왜 그런지 방금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주어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어는 니죠. 너는, 자, 수로는 뭘까요? 수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자, 우리말도 보시면, 제가 이런 수업 중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주어는 은느니가, 수로는 다, 목적어는 을를로 번역이 된다고 했어요. 자, 우리말 한번 보십시오. 너가 산 과일은 모두 80위엔이다. 맞죠? 지금 보시면, 우리말에 보시면 주어, 은느니가가 있죠. 이렇게 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는 할때 은이 있네요. 그 다음에 다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어가 두개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로는 뭘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买的水果一共80라는 저 문장이 수로가 되는 겁니다. 왠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다시 주어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수익구어죠. 수로는요, 80. 맞죠? 과일은 80원이다.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 부사 이꿍은 저 빠시 앞에도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꿍은 부사고, 부사는 100% 상어가 되고, 상어의 위치는 어딥니까? 수로 앞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빠시가 수로니까 이꿍은 빠시 앞에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저렇게 이꿍은 직접 수량사 앞에 사용해도 된다. 조건은 바로 뭡니까? 그 수량사가 수러일 때겠죠. 느낌 오시죠?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추어즈 이리시에 우비엔. 틀린 글자를 모두 이리 모두란 뜻이죠. 다섯 번씩 쓰세요. 자, 이리. 자,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개괄하여 예외가 없음을 나타낸다. 이리 뒤에는 두 음절 이상의 단어가 오고 일률적으로 모두 예외 없이의 뜻이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추어즈 이리시에 우비엔. 틀린 글자는 모두 다섯 번씩 쓰세요. 예외 없이 틀린 것들은 다 다섯 번씩 쓰라는 얘기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你说什么? 他一律不听。너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녀는 모두 듣지 않아. 하지 마. 너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애는 어떻답니까? 아무것도 안 나. 어떤 말은 듣고 어떤 말은 안 듣고 이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듣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계속 하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人和行李一起到了. 사람과 물건이 다 도착했다. 자, 이치는 바로 서로 다른 행동의 주체가 동시에 같은 일을 함을 나타낸다. 뜻은 일제히, 동시에, 바로 서로 다른 주체.
런이라는 주체와 싱리라는 주체가 이치 따올러 사람과 물건이 모두 도착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자, 계속 가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钱包和钥匙一起被偷走了. 지갑과 열쇠를 동시에 도둑 맞았다. 이치에서 동시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치는 하나의 행동 주체가 몇 가지의 일을 동시에 함을 나타낸다. 도둑놈이 돈도 뭐죠? 钱包, 지갑도 훔치고 그 다음에 야오슈도 동시에 다 훔쳐갔다는 얘기죠. 느낌 뭐십니까 여러분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我们不需要光说不做的人. 우리는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필요 없다.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자, 말만 하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공부 시작 한번 해보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자, 이 문장 우리 주어수로 목적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어 있습니까?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워만. 수로는 뭐죠? 그렇죠. 不需要. 맞죠. 需要죠. 목적어는 뭡니까? 광쇼부조어들은 아니죠. 런입니다. 런. 우리는 사람이 필요 없어. 어떤 사람이죠? 광쇼부조어. 바로 말만 하고 하지 않는 사람이죠. 바로 광쇼부조어는 한정어입니다. 자, 한정어지만 다시 꽝은 뭐죠? 슈어의 상어가 되겠죠. 계속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부광 타이거런 하이오비에런. 그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어. 자, 꽝은 명사적 단어 결합 앞에 놓아 사물의 범위를 제한한다. 부광 타이거런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이오 비에런 다른 사람도 있어.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这件事光他们俩就够了. 이 일은 그들 둘만 해도 충분하다. 바로 꽝 범위가 그들 둘이죠. 타멀리아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명사적, 바로 명사들 앞에 놓아서 그 명사의 범위를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들 둘만으로도 충분하다. 느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他只学过汉语. 그는 중국어만 배운 적이 있어. 只는 동사를 수식하여 그것밖에 없음을 나타낸다. 바로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다. 중국어만 배웠다. 그래서 오직 다만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시면 가장 무난하십니다. 그렇죠. 예, 뭐, 예, 다음에 제가 주와 차이의 차이점을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하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这件事情只有他一个人知道. 이 일은 오직 그 한 사람만이 안다. 只는 행동과 관련된 대상의 수량을 한정해준다. 넘어가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볼까요? 本视频仅用于教学. 본 영상은 학습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지는 행동의 대상을 제한하는데 쓰이면서 배타적인 성격을 띈다. 다만 단지의 뜻이 있다. 배타적인 성격. 배타적인 성격이라는 게 뭐죠? 남을 좀 이렇게 뭐라 해야죠? 이렇게 타인을 이렇게 좀 배격하는 뭐 그런 것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 한번 보실까요? 이 영상은 학습에만 사용해야 돼요. 다른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느낌 포함된다는 거예요.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한 문장 더 보실까요? 我们仅提供学习资料. 우리는 단지 학습 자료만 제공합니다. 지는 수량이 적음을 나타내며 불과 단 겨우 가까스로의 뜻이 있다. 우린 다른 거 안 주고 오직
학습 자료만 제공해 줍니다. 수량이 많자고 오직 이것만 있다는 느낌이죠.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계속 가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这篇小说我仅仅看了一半. 이 소설을 단지 절반만 봤어. 진지는 진과 같은 뜻으로 진보다 어감이 좀 강하다. 예, 제가 좀 강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这篇小说我仅仅看了一半. 뭐 세게 읽나 약하게 읽나?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이 들립니다. 그렇지만 어감이 좀 강하다는 느낌을 상대방이 받는다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예, 여러분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젠.